아, 두꺼 형은 이제 좀 이따가 점심시간에 교체할 거거든요. 어저께 너무 좀 짧게 이걸 해가지고 저도 이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참새 형이 또 한 2시간, 3시간만 뭐 더 타라 하더라고. 아, 알겠습니다 했죠. 두꺼 형 체력 지금 100%래. 아쉬운 마음에 조금만 더 타고 가겠습니다. 안 좋아요? 왜 박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2시간, 3시간 더 타고 그렇게 간다는데 박수가 없네. 아, 끄지라 이런 것 같은데. 이야, 존나 멋있네 이거. 이거는 무조건 보여줘야 된다. 야. 어떻게 돌을 저래 깎아갖고 저래 만들지? 돌을 깨갖고 맞지? 오래된 것 같은데. 마이애블 자상, 마이애블. 마이애블 자상. 이야, 존나 멋있네. 순간 놀랬네. 본래 이런 것도 보고 저런 것도 아이고, 보면서 이제. 잘 배워. 자, 우리 다 잘 좀 해주세요. 다들 잘 되고 형들 서울까지 무사하게 안전사고 사고 사건 한 개도 없이 무탈하게 완주하기를 빌겠습니다. 야, 여기가 신선놀음 비싸다 이 그렇네. 이러다가 내가 2시간 안에 퍼지부는 거 아니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대는 기대입니다. 이제 바다가 안 보이고 이제 강이 많이 보이면은 이제 위쪽 지방이에요. 부산에서 올라올 때는 계속 바다 보고 이제 바다 줄기 같은 거 이런 거 보다가 낙동강 이런 거 안 보이잖아 이제 해주파. 이제 서울 쪽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지. 이게 초반부터 오르막길이 너무 많아요 원래. 아, 진짜 참새형 대단하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그거 뭐고 국토종주 버킷리스트 많이 하잖아. 걷든 뛰든 타든 이래갖고 버킷 페달링. 잠시만 지금 오르막길 좀 심해가지고 페달링만 좀 하겠습니다. 아, 좋아. 아, 좋다. 아, 느낌 좋네. 참새 아, 끌고 간다. 참새 데리고 가야 돼요. 이게 계속 경사지라갖고 먼저 치고 올라가세요. 이게 쭉 치고 올라가세요. 화이팅! 네. 잘 올라간다 지금. 내가 간격이 벌려져 있으니까 참새 형도 내가 기다리니까 타고 올라뿐해. 상황 잠원주까지 185 남았는데요. 120대 안으로 더 갈게요. 이게 참새 형 내가 좀 어저께 무리를 했어. 120km 좀 넘게 탔는데 무리를 해가지고 앞에 이끌기에는 참새 형이 또 힘들어. 그렇다 해가지고 이제 몸 100% 나왔다 해가지고 두꺼 형이 왔는데 타이밍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의 밸런스를, 신체 밸런스를 잡아야 되는데 그것도 하루 걸려. 오늘 제 목적은 두꺼 형한테 짧게 패스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꺼 형이 고생 덜 하니까 참새 형이나 뭐 고생 뭐 알아서 잘하는 스타일이고 대세 같은 스타일이고 두꺼 형도 그렇지만은 형들한테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고 가고 싶더라고. 잘 봐주세요. 다들 열심히 하려고 완주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아 세상에 안 착한 사람 어디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나쁜 사람 어디 있노. 저 같은 거 나타까지 화이팅은 잘해. 상당당, 우리가 자전거도 못하고 화이팅은 잘해. 잠깐 요거 손 얹고. 뭐 찍은 거예요? 예? 유튜브야. 유튜브입니다. 아, 조선 해주세요. 조선 참새라고 구독 좀 해주세요. 안전운전하시고요. 저 새로운 개척을 합니다. 돌봐라 이생이가. 이렇게 다른 사람도 올릴 수 있게 길을 만들어 놔야 돼. 이생이 돌을 지목만한 걸 찾는 게 맞나? 어? 아니 맞나? 아, 시다 시다 진짜. 자, 수안부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들 도와주는 거지. 형들 체력 모으는 거고 이럴 때 형들이 체력을 모으고 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아닙니까? 안 했으면은 내가 메인으로 달릴지. 야, 힘들긴데 말이 서울이지 진짜로. 대한민국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데 옛날 선조들은 얼마나 열심히 그 과거 시험 보러 가겠습니까? 이거 한번 오늘 과거 시험 보러 간다 생각하고 있네. 올라가시면 아 그래 옛날에 그래 선배도 과거 시험 왜 봤겠노? 그래 그것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고맙대. 여러분들 행운이 갑니다. 서해운 TV 많이 사랑해 네. 주셨죠. 거기 덕분에 네. 많이 도와줘갖고 그래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두꺼 형도 고생하시고요. 참새형도 고생하시고 여러분들 저는 이제 꺼지겠습니다. 네, 말 많이 하면 추태니까 꺼질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 또 이제 또 한양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야 출발 고생했다. 네 출발한 거 보고 가겠습니다. 갑니다. 고맙다 이모나. 네. 조심히 가세요. 통합시다. 다시 페달 찾아가 여러분 살살 올라가 봅시다. 두꺼도 페달 찾았고 여기다가 살살 올라가 봅시다. 어? 해봐야 돼. 어디 떼었잖아. 코트 이봐, 코트 이봐.
사장님 저 다름이 저 유튜버 촬영하면서 부산에서 서울 종주하고 있는데 자전거가 빵꾸가 나갖고 시내를 좀 가지고 가야 되는데 혹시 포토 하시는 거 좀 제가 뭐 기름 가면 제가 그리라도 한 바로 예 시간이 되세요? 한 오만 원 예 아우 아버지 감사합니다. 됐어.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시골의 MC미 여러분 아버지들은 나이든 시절 다 겪어봤잖아. 아직 안 죽었어. 그렇죠. 대한민국 아직 잘만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막 밤이 되더라도 목표 시장까지 갑니다. 예스. 아이고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자 아버지 끌고 가자. 아버지 요거 내 랑시하시네. 미기 가면 하시지 않을까? 예.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항상 하루에 한 건의 사고는 생기네. 항상 하루에 한 건의 사고는 생겨. 친구 아이가 힘들 때면 기대해 볼 친구 아이가 내가 옆에 있다 아이가 친구 아이가 세상은 몰라줘도 친구 아이가 오, 씨발. 개놀랐네. 움직입니까, 니? 아, 씨발. 뱀 보이나, 뱀? 어? 밑에 뱀 보이나? 와, 씨발. 야, 바닥에 한번 앉아. 아, 이 형이. 야, 한번 앉으면 안 되겠다. 저만 너무 멍청한 것 같다. 노을 질 때 쇼츠 하나 올리라고 뒷모습 찍어주려고 하니 저만 곧 빨리 간다. 씨발로 다 뒤지겠구만. 와, 내가 졌다 졌어. 저리도 빨리 간다, 씨발은 지금. 와.